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그간 장맛비로 출조가 원활하지 못했죠. 목요일은 장맛비가 주춤하며 출조의 청신호가 켜지겠는데요. 홀로 낚시를 떠나실 경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사고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2인 이상 출조에 나서시고요.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나 낚시어선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통신기, 휴대전화 등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나쁨 뜬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평화로운 바다 상황에 걱정 없이 낚시 즐길 수 있겠는데요. 어느 포인트에서 손맛을 볼 수 있을지 해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대체로 물결과 바람이 낚시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매우 좋음이 세 포인트에서나 들어왔는데요. 특히 하조도는 바람이 약 초속 2m로 아주 가볍겠습니다. 우럭이나 돌돔보다도 감성돔과 물때가 좋은 시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도 긍정적인 지수 보이는데요. 파고, 수온, 바람 모두 출조에 방해될 만한 요소가 없겠습니다. 농어, 뱅에돔과 물때가 좋겠는데요. 다양한 고급 어종을 낚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적당하게 물결이 일겠고요. 바람도 낚싯대 던지기 부담 없이 가볍게 불겠습니다. 역시나 감성돔, 농어, 뱅에돔 골고루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간의 아쉬움을 달래줄 멋진 손맛 봐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성산포와 추자도에서 매우 좋음 떴죠. 물결이 아주 잔잔하게 일겠고요. 솔솔 산들바람이 불겠습니다. 김녕과 서귀포는 뱅에돔이 활발히 활동하기에는 수온이 약간 높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